여러분은 궁중분해된 5만원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택배가 왔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신상도 있고 나온 지 조금 된 애들도 있어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일단 이야! 제일 먼저 반기는 건 딱 봐도 스미코 구라시가 그려져 있죠? 오, 로프트 봉투! 엄청 큰 로프트 봉투가 하나 나왔고요. 이게 신상이에요. 그리고 작은 로프트 봉투, 다음 작은 리라쿠마 스토어 봉투. 짠! 이거는 따로 리뷰할 거고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저랑 일본을 같이 다녀온 두 분한테 몰래 선물을 할 거예요. 두 분이 좋아할 만한 걸 그냥 눈여겨보고 있다가 오늘 리뷰할 주인공은 로프트에서 구매했고요. 좀 크죠? 제가 살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다가 구매를 했어요. 귀여워. 아, 진짜 짱 귀엽다. 짜잔. 이거는 로프트 한정으로 이번에 나온 스미코 하우스고요. 짜잔. 진짜 귀엽죠? 일본 로프트에서 발매된 인형인데. 짠. 카페 알바생? 토카게예요. 아이, 양심 없는 모자는 오늘도 있고요. 짠! 너무 귀엽죠?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여기 이건 뭐지?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 일단 택을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가격이 안 써있는데 이게 발매가가 얼마였지? 780엔짜리고요. 세금이랑 해서 한 800엔 좀 중반? 귀여운 토카게입니다. 짠, 너무 귀엽죠? 모자 위에 커피콩도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 뒤에 스미코 하우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인형이라도 큰 건 잘 안 사요. 근데 이거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짠! 로프트 한정으로 나온 스미코 하우스고요. 짠! 이 토카게가 X스몰 사이즈고요. 이 토카게에 비하면 엄청 큰 스미코 하우스인데 겉의 모습은 오바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커피콩 모자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스미코 하우스들은 옆에 이렇게 단추가 있고 이걸로 열게 돼 있어요. 열어보자면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지금 소파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짠! 이렇게 까만 소파가 들어있고 아,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다 태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태끈으로 연결돼 있고 여기 이렇게 커피. 진짜 귀엽죠? 이 커피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이 큰 집을. 짠. 뭔가 모자 같기도 한데 어쨌든 커피랑 쇼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쇼파를 이렇게 넣고 커피를 옆에다가 토카게를 이렇게 앉혀주면 짠! 아, 진짜 귀여워.
카페에 앉아있는 토카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 토카게 완성입니다. 이 집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앞모습 이게 그냥 정말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옆모습. 야, 잡을 데가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게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택이 이렇게 있죠? 스미코 하우스. 그리고 가격은 아니 너무 귀엽다. 여긴 너무 귀여워. 택도 너무 귀엽고 가격은 여기 안 써여 있는데 원래 3,600엔? 그래서 거의 38,000원, 39,000원? 그 정도였어요.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이 스미코 하우스들은 비싼 아이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아예 품절돼서 재 입고 여부는 알 수가 없고 일단 나오자마자 바로 품절됐어요. 오늘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슝.